거꾸로 읽어도 같은 이름 최고의 무대 이현이. 안녕하세요. 오, 한참 일어나. 이현입니다. 또 다른 롱입니다. 갈라갈라 갈라쇼의 여왕. 오랜 시간 갈라쇼를 하는 그녀. 코미디언 이국쇼. 공격적이야. 싸우는 프로가 아닙니다. 예. 싸우는 프로가 있잖아. 아니야, 싸우는 프로가. 아, 싸우는 프로. 자세가 좋아. 아, 헤이. 안녕하세요. 오. 야, 빨로 빨로. 자, 계속해서 솔로 나라의 안방만입니다. 모델 송혜나. 예쁘다. 어서 오세요. 사하게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늘 롱 특집으로 함께 하는데요. 세 분 다 오늘 놀토 두 번째 방문이에요. 먼저 지난 녹화 때 반복이 발빼기가 전문이라고 했던 현희 씨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네. 왜 그때 뭐 재밌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간 보면서 너무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정답만 못 맞추고 차은사. 차은상. 은상 맞아. 소라! 아, 무슨 페퍼인데? 세요! 퍼포츠! 소라! 현희! 현희! 애봉이! 최애봉? 소라! 간식 게임은 현희 씨가 답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날 간식을 못 먹었거든요. 네, 제가 퍼포먼스도 안 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퍼포먼스도 못하고? 못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갔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워먹기 전술을 해보려고. 그냥 즐기자, 주워먹자. 네, 주워먹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2시간 동안 뛰면서 축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뭐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떠드는데 뭐가 이렇게 힘든지 집중을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갑자기 보여요. 갑자기 공격한다. 갑자기. 그쪽이야. 앉았어. 그래서 아주 2시간 동안 초롱초롱 집중하면서 문제를 열심히 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뭐 그러면 간식 게임 좀 퍼포먼스도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그럼요. 누나 형 생 많잖아요. 걷기만 해도 퍼포먼스죠. 한 적이 없어서. 아, 오늘 두 동생들이 현희 씨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현희 씨의 흥생흥사를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흥생 쪽의 의견을 주신 게 이제 국수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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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카메라 키면 요즘 약간 자제하긴 하는데 손이 엄청 많은 거죠.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약간 올라온다면은 난리가 나. 춤을 춰요. 난리 나요. 저도 현희 누나 국밥집 테이블 위에 올라간 거 봤어요. 국밥집 테이블. 국밥집 테이블 위에. 국밥집 테이블 왜냐면 그 진짜 뜨거워가지고 안 올라가요 국밥. 국밥 위에 올라간 게 아닌데. 아니 아니. 테이블도 뜨거워. 형이 많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때 평소... 그 간식 게임 때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기서 못 풀고 회식에 가서 풀었어요. 아, 기억나요. 초면이었는데 저도 그때. 아, 맞아 있었어. 그때 태연 씨가 있었어 그때. 맞아. 태연이가 깜짝 놀랐지. 그때 저 놀토 처음 나왔을 때. 어머. 멋진 댄스 퍼포먼스를 봤죠 그때. 멋진 댄스. 그때 돌아가는 길에 울었다고 얘기해서 태연 씨가 말을 울었다고 얘기해서. 아, 왜냐면 태연 씨가 있었는데 제가 소녀시대 메들리를 했어요. 아니, 왜 그래? 완전 기억나. 왜 그래? 난 이해해. 난 이해. 100번 이해해. 오케이, 오케이. 발 쏘고 막. 자, 그러면 발 쏘고. 발차기하고. 발차기하고. 발차기도 했어요? 아, 요거 해야지. 요거. 활도 쏘고 발차기도 하고. 태현 씨가 울만했네요. 예. 감동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 그 흥을 이제 오늘 좀 볼 수 있고. 흥사 쪽도 있습니다. 네. 저 언니는 진짜 흥으로 망할 거예요. 아니, 무조건 비야. 무조건 비야. 망한대. 왜죠? 아니, 저한테 쌓인 게 많아요. 네, 저는 최대한 좀 멀리 떨어져요 달라고 했는데 저 언니가 진짜 흥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놀토는 어쨌든 문제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문제 맞출 생각이 1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언니. 아니, 근데 또 이게 뭐 우연찮게 들으시면 또 적는 거고. 별로 맞추는 데는 관심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저 한마디 하려고. 와, 재밌겠다.
아, 오늘 그 현희 씨가요. 특별히 저희가 부탁한 게 하나 있는 게 넉살 옆자리 무조건 앉혀 달라. 어, 진짜? 아, 넉살 지목이 이런 들어왔습니다. 짐 누르려고. 아, 왜냐면 얼마 전에 네. 그 넉살 씨가 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왜? 네. 배성재 형의 라디오,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게스트니까 뭐 소개는 한다만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아, 제가. 아니, 제가 진짜 진짜. 아, 진짜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니, 아니. 래퍼 같지, 아, 래퍼 같지. 아직도 못 고쳤어, 저런 아, 나쁜 버릇. 아,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 하나도 안 보셨어요.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 골대녀 봤어요? 그러니까 골대녀는 제가 뭐 이렇게 챙겨서 보지 아, 못했어요. 아, 아, 가만 안 둬. 그냥 가만 안 둬, 진짜 가만 안 둬. 게스트가 나 저기, 넉살 씨. 이따 그 국주 씨랑 진실의 방에 한번 갔다 와요. 가만 안 둬. 아, 이건 너무 가만 안 둬. 아, 이건 너무 하잖아요. 갔다 와요. 가만, 가만. 가만. 아, 이거 정말 이렇게. 아, 이건 너무 한 거야. 자, 또 있습니다. 지난 방문 때 동현 옆자리에 앉았다가 호되게 당한 분이죠. 우리 국주 씨는 도레미들이 왜 동현 얘기를 안 들어주는지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달았다고. 왜 안 들어줘요? 말도 없고 그리고 가끔 한 마디씩 하는데 멤버들이 안 받아주나 좀 안타까워 보였거든요. 아, 마음이 좀. 네, 좀 그래서 그날은. 그건 나지. 우리도 시작은 잘 받아줬어. 동현 오빠 얘기를 그래도 내가 좀 들어주자. 오케이. 그냥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할 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하더라고. 우리 가운데. 가운데 한 글자. 가운데 한 글자. 가운데? 약간 이제 저는 한 글자 좋은데. 방송 봤을 때는. 예. 전혀 의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견을 많이 해가지고 막 많이 힘드네요. 많이. 저는 조용한 톤으로 귀에서 피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저주파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계속 때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에서 아 근데 귀도 안 죽어. 안 죽어. 귀도 안 죽어. 내가 절대 안 죽어. 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최선을 다했던 거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는 여기 피디님한테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 오빠 그대로 다 나가잖아요? 약간 사람들 질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잘라내고 그래도 귀염상 짠함 이런 걸로 그렇지, 그렇지. 내보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속고 방송을 본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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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씨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우리 그 국주 씨가 또 재방문을 해주셨고 아, 해나 씨에게도 오늘 놀토는 묵어둔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저희가 진짜 일주일에 한 진짜 주말 하루 정도 빼놓고 매일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지. 아 축구 연습을 그래서 진짜 놀 때가 한 번 없어요. 아이고. 아침 그리고 7시마다 이현희 주장께서 전화를 하시거든요. 아우 질려져 언니. 아침마다 전화 일어나라 일어났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시 아침 10시 운동이어가지고 어머. 가기 전에 밥 먹고 10시 운동을 가거든요. 군대도 군대 아,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풀 장소가 너무 필요했는데 놀토 섭외가 들어왔다 그래서 저 여기서 놀아야겠다. 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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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네. 그래서 놀아. 이제 너무 나오고 그래. 왜냐면 축구하다 갑자기 막 춤출 수도 없고 네. 뭐 풀 수가 없잖아. 거기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골을 넣어야지 출 수가 있어. 아 세레모니. 골 수가 없어. 좋습니다. 오늘 개운하게 놀다 가시고요. 네. 네. 이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놀토의 한님이 지롱. 놀토의 루이 암스트롱. 1점은 한님이. 안녕하세요. 마카롱이 자 우리 한님 양은 어떤 게 롱이에요? 롱롱 마카롱입니다. 아 귀여워. 롱롱 시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애초 모르시 기억 안 나시죠? 자 오늘은 용산을 갑니다. 포항 시장.
테이블에 올라가가지고 야우 이렇게 야, 그 동동을 양말에 새우 좀 묻었을 건데. 자 우연히 보쌈 오나바가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즐겨 보시죠. 자 즐겨 보세요. 나 진심 다이어트 중이야. 이거 먹을 수 있어 계란찜. 어머나 밥 있어. 뭐 다이어트 중이라고? 나. 왜? 어? 왜? 아 애매해서 풍자도 나타나고 해서. 애매해서래. 야 이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왜? 아니 요즘에 왜? 좀 애매하대 자기가. 약간 좀 독보적이었는데 요즘 애매하게 풍자씨도 나타나가지고 뭐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시장이 치열해졌어요. 풍자씨가 많이 겹치더라고. 풍자씨가 좀 겹치더라고. 술 좋아하고 흥 좋아하고. 아, 요즘 지나갈 때 풍자씨도 이거 하시더라고. 맞아. 이거 하시더라고 풍자씨.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야. 오늘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애매. 많이 먹고 이겨보자고 한번. 이겨봅시다. 오늘 먹고. 오늘 함께할 가수. 90년대. 아, 90년대 좋아. 아니 90년대 오케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랜만이다. 너무 좋아요. 주스 따로. 90년대 청순의 아이콘. 박지윤 씨입니다. 나이소. 근데 어렵겠다. 노래가 중요한데 이거. 1998년에 발매한 2집 앨범의 2집 타이틀곡. 타이틀곡 어머. 아무것도 몰라요. Still away. 우와! 오우! 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만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난 남자. 이제 난 남자. 미안해 이런 얘기 나도 원하지 않아. 오 제발 그의 변신 앞에 나를 닦아주지 마. 유명한 거 되게 유명한 건데?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오 지금 슬슬 생각난다. 진짜 안개처럼 들어와서 안개, 나는 저 신동엽 씨가 도리도리 춤추는 줄 알았어. 계속 오 무슨 거야? 눈치. 손 안 내고 입만 벌려. 자 그러면 박지윤의 Still Away 다 같이 박지윤은 Still Away 여비에 나는 정답 Still Man 으치야. 그래 이거요. 맞아 맞아. 알아. 남자 랩이다 이거. 요즘 말고는 눈빛 달라지지 않았니? 나갑니다. 집중. 몰라. 하지만 뒤늦게 만난 그녀가 내 말을 채워준 거야. 당황한 거야. 화가 난 거야. 짤싸 이런 거. 미친 거야. 결국 험한 말이. 아웃사이더가 있어 이거 어떻게. 에이, 너무 큰일 났다. 아 미치겠다 90년대 진짜. 근데 지금 나래 씨가 지금 억지로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 같고. 아 잠깐만. 야, 이번 거 좀 심한데 제가 살포시 먼저 한번. 아, 살포시. 오, 이거. 아, 잘한다. 진짜 안개처럼 스며드는 거. 그러니까. 오빠! 오빠! 자, 불러주세요. 아무래도 뭐 화가 날 거야. 이 앞부분은 전혀 뭐 모르겠어요. 아니, 나 앞부분. 저는 앞에를 차라리 한 두 글자 조금 들어. 오케이, 구준표 갑니다. 준표였어? 준표였어? 아니, 저 사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살짝. 오빠! 하지만 그저께. 하지만 그저께 맞습니다. 하지만 그저께 받아요. 하지만 그저께. 하지만 그저께. 오. 끝에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까지. 오, 나이 좋았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때 내 머리 어쩌고저쩌고. 화가 난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보고 있는 것들이.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아니 저는 혼자 다르게 하지만 이렇게 만난 그녀 타라라라라 거기서 갑자기 이제 뒤에서 막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요. 그동안 마가리 만나게 된 거야. 아예 못 들었어요. 저 90년대 싫어요. 아. 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예. 자 갑니다. 어. 여러분 이제 나래 양이 갑니다. 오늘 나래 양이 뭘 좀 해줘야 되는데. 90년대는 세. 자 나래 씨의 박수 받. 오픈. 오픈! 어? 이게 약간 들은 것도 있고 지금 많이 적었다. 하지만 미안해 하지만 너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화가 난 건 확실히 들었고 이게 들렸다는 게 신기하죠. 어. 왜냐면은 제가 노래방을 가면은 그렇지.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 본인이 박지윤 씨 파트? 아니죠. 저는 이제 그게 안 올라가니까 랩을 해야 돼요. 하지만 미안해 하지만 너 그렇게 말하지만 아. 꼭 그렇게 랩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해줘야 되거든요. 조피디 인순이 친구야 부르면 우리 조피디 다 한단 말이야. 조피를 해야 돼. 예. 아 인순이는 다 다른 분들이 네.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죠. 자 이제 손님들을 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 그러면 변희님 나 급하게 받을 것 같은데. 먼저. 아 여기도 만만치 않아. 여기도 만만치 않아. 여기도 가야 돼. 여기도 가야 돼. 모델들 뭐야 진짜 놀러 왔어요. 아니 정말 놀러 왔어. 아니요. 이쪽이 더 놀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진짜 놀러 왔어요. 아니 우리 진짜 여기 먼저. 그쪽 언니가 놀라는 게 여기 언니가 놀라는 게 대결합시다. 먼저 편히 붙어. 예 오픈합니다. 오픈!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놀았네. 아,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아니야. 많이 놀았네. 이거는 아니야. 멜로디를 흘러버린 거 아니야? 그냥... 그래도 불러야 되는데 이거. 자, 불러야 됩니다. 시작. 들어가네. 이렇게 이게 되네 또. 어, 또 돼 진짜. 이게 되네. 하나. 노력은 했어. 저 언니보다 노력은 했어. 짓거리. 짓거리. 왜 뭐 하는 짓거리냐? 짓거리. 아, 짓거리 들은 거예요. 아, 들은 거예요. 어, 너무 놀라운 건 들은 겁니다. 예, 짓거리 들은 거예요. 야, 오늘 꼴등을 누가 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국주 괜찮아요. 90년대 또 음악을 살아가는 국주. 강력한 원샷 후보. 오픈. 야! 야! 재워 재워를 들은 것 같은데 약간 재워주는 거야.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재워준 거야? 자장가 잘 부르나 보다. 어, 아, 재워준 거야. 재워준 거야. 아주 90년대스러워. 채워준 거야. 갈비를 갈비. 자 불러볼게요. 재워준. 맞아. LA 갈비를. 채워준 거야. LA 갈비를 채워준 거야. 영결해 채워준 거야. 채워 채워준 거야. 갈비를 채워준 거야. 갈비살을 채워준 거야. 정답에 가까운 한 분. 준비해보고 싶다. 나래! 아, 지금 국주 씨도 준비하고요. 준하도. 아, 아, 국주 씨 준비합니다. 아, 해나 씨 준비하는 겁니까? 네, 저도 준비하려고요. 아, 조금 불편합니다. 아, 예. 네. 뭔 짓거리야? 자, 가장 정답을 많이 맞추. 그 주인공! 오랜만에 하고 싶어요.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주인공, 보여! 주세요! 누굽니까? 오! 국주입니다. 이 국주 살인 예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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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좋습니다. 와.